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. 자, 임신입니다. 출산 때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.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일까요? 미국 여성인데 47살입니다. 결혼 후 22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곧 애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1시간 뒤에 아이를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. 저렇게 귀여운 아이가 47살, 아빠는 48살 애가 태어난 겁니다. 정말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여성들은 다 대부분 알 텐데 보통 이게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무게가 불어서 살이 쪘는 줄 알았다. 알고 보니까 저게 임신이었다. 너무 기뻐했는데 둘째는 안날 거라고 합니다. 살찐 줄 알았더니 아 임신이더라. 뜻밖의 경사를 맞은 장면 확인해요. 열흘도 아니고 1시간 전에 알았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. UFO가 미국에 등장했다는 거죠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? LA에 수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. 저 보시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렇게 밤하늘을 나릅니다. 그래서 신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답니다. 전부 다 UFO 봤다고 그러는데 저 보십시오. 이게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 저 환한 장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게 미사일 아니, 저 UFO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군에서 해군의 미사일 실험이었다고 합니다. Neighbors and communities east of the airport will experience noise, and we apologize for that. 미사일 발사하려고 그 LA 공항에 있는 비행기의 항행 이그 이착륙도 다른 데로 돌려놨다고 합니다. 미리 저렇게 해놓은 건데 시민들 당연히 몰랐으니까 UFO가 나타난 줄 알았던 거죠. 천만 명이 거주하는 LA 상공에 나타난 저 비행체, 봤더니 미 해군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. 확인이 됐네요. 이번에는 그 괴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